탕부의 탕자는 방탕하다는 뜻입니다. 즉 팀 켈러는 하나님은 방탕한 분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흔히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흔히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런데 팀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탕부이시다. 탕부의 탕자는 방탕하다는 뜻입니다. 즉 팀 켈러는 하나님은 방탕한 분이다 라는 겁니다. 돌아온 탕자에게만 적용하던 탕자를 하나님께 붙여서 탕부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팀 켈러가 말하는 탕부 하나님은 허랑방탕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헤프다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우리에게 앞뒤 재지 않고 아낌없이 다 주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이해를 얻는 것 하나만으로도 21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로 꼽히는 팀 켈러의 탕부 하나님을 읽는 것은 정말로 아깝지 않은 선택입니다. 팀 켈러는 그 유명한 누가복음 15장의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재해석합니다. 제 경험으로 볼 때 이 이야기 해석의 전통적 흐름은 이랬습니다. 주인공은 탕자인 둘째 아들입니다. 이 아들의 불효막심함과 방탕함을 반면교사로 삼자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에게 시선을 돌립니다. 탕자까지도 발을 동동거리며 기다려주시고 또 아무 조건 없이 다시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큰아들에게 방향을 돌리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첫째는 큰아들의 사랑 없음을 탓하는 거죠. 동생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큰아들의 억울함을 이해하자는 겁니다. 큰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만 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를 보는 관점도 약간 수정됐는데 그것은 바로 큰아들의 서운함을 챙겨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흔히 아들 둘이 있을 때에 장남은 좀 엄격하게 키우고 막내는 상대적으로 너그럽게 양육해서 큰아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팀 켈러는 여기에 하나의 해석을 더 심어주는데요. 그것은 바로 큰아들 역시 탕자였다라는 겁니다. 그 맏아들의 마음 역시 동생과 똑같아서 아버지의 유산만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다만 동생은 눈에 띄게 반항하면서 유산을 가져가 버렸고 형은 겉으로는 순응하면서 유산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점잖고 도덕적이고 다른 사람들한테 핀잔듣지 않을 정도로 처신하며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재물을 기다렸는데 다시 나타난 동생으로 인해서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어서 아버지와 동생을 모두 적으로 돌려버리게 된 것이죠. 그간 착해 보이게 살았던 형은 그 선한 행실 자체가 즐거워서가 아니라 계산적인 방법으로 환경을 통제하기 위함이었다고 팀 켈러는 해석합니다. 팀 켈러는 형에게 도덕적 우월감이 존재한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그 우월감이 피해의식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형처럼 현대사회의 우리도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인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말이다. 라는 분노와 혼란을 겪게 된다고 지적합니다. 당연히 이 형은 바로 당시 이 이야기의 청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지칭합니다. 종교적이지만 사적 기도 생활은 거의 전무한 사람들. 삶에 문제가 터지면 혹시 기도에 악착같이 매달릴지 모르나 그나마 상황이 호전되면 끝인 사람들. 바로 나 자신에게서 형의 모습을 보고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팀 켈러가 동생에게 면죄부를 주자는 건 아닙니다. 책 제목에 나타나듯이 팀 켈러의 시선은 그런 동생에게나 그런 형에게나 똑같이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헤프신 하나님, 앞뒤 재지 않고 아낌없이 다 주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향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지금까지 은혜의 하나님이다 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본회퍼가 말했듯이 언젠가부터 우리는 이것을
값싼 은혜로 전락시켜버렸죠. 팀 켈러가 책 말미에서 지적하듯이 지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에 대해서 내 선행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은혜로 구원받는 거라면 이제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살겠네요 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탕부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자세는 내가 하나님의 무한한 희생을 통해서만 구원받은 죄인이라면 그분이 내게 요구하실 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라는 한 자매의 고백과도 같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저는 팀 켈러의 책 탕부 하나님의 두 가지 논점을 중심으로 책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모할 정도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점잖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그래서 위선적인 큰아들의 모습에서 오늘날 현대 종교인인 나를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책은 짧고 간결하고 문장 하나하나에 모두 고개가 끄덕여질 정도로 공감이 가는 책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찾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 책을 정말 아주아주 강력 추천합니다. 정답을 위한 과정이 아닌 과정을 통한 정답을 찾는 분이라면 수많은 생각의 꼬리가 이어질 것입니다. 이상 1월 1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